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깐달걀처럼 하고 나시를 입고 나온 이유는 바로 얼굴 비대칭도 개선하고 작은 얼굴 만들어주는 얼굴 소멸 셀프 마사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면접, 증명사진, 졸업식 사진, 웨딩 촬영 전날 이럴 때 얼굴 부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샵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충분히 깨끗한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마사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사지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붓기를 빼고 얼굴도 작아 보이게 하고 얼굴 윤곽이 더 예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주면 얼굴 혈행도 개선이 되고 얼굴에 쌓여있는 노폐물도 더 원활하게 배출이 되게 해서 혈색도 살아나고 화장도 되게 잘 먹고 쫀쫀하게 예쁜 피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로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또 달라서 사실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살이 빠져도 얼굴이 진짜 안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얼굴은 항상 되게 동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만 보면 살이 빠진 거를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얼굴이 좀 많이 갸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얼굴 살이 이렇게 푹 꺼지게 없어 보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되게 윤곽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목구비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볼까요? 두 손을 포개서 쇄골 라인에 두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올리며 하늘을 사선으로 바라볼게요. 왼쪽 목 라인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볼게요. 정면으로 왔다가 이번엔 왼쪽 하늘이 사선 방향으로 볼게요. 오른쪽 귀부터 어깨까지 천천히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돌아와서 이번엔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천장을 바라볼게요. 목 앞쪽 근육이 더 스트레칭 되도록 턱을 좀 더 내밀어주면 좋아요. 돌아와서 이번엔 눈썹 앞머리와 코가 연결되는 홈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눈 옆에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를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할게요. 이번엔 입술 끝라인 따라서 내려온 지점, 턱과 입술 끝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마사지합니다. 다음, 턱 바로 밑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압해볼게요. 턱부터 귀 밑까지 쓸어올린 다음 목라인을 따라 내려와서 쇄골 중앙을 마사지해주세요. 다시 한번 턱라인을 따라 귀까지 갔다가 목라인 타고 내려와서 쇄골 눌러주세요. 이번엔 이마 중심부터 관자놀이까지 쓸어주고 눈꼬리 쪽에서 한 번 더 다음 눈 밑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쓸어준 후 광대라인을 따라 쓸어올린 다음 마지막 턱라인을 따라 귀까지 올라갔다가 목라인 따라 쓸어내려서 쇄골 중앙까지 마사지 해주면서 내려올게요. 한 번 더 이마부터 눈꼬리, 눈밑, 광대라인, 마지막 턱라인을 따라 목까지 쓸어주기. 다음으로 입모양을 아 벌린 후
귀와 턱 관절 사이에 생기는 홈을 꾹 눌러서 마사지 해줄게요. 이번엔 귀 바로 위에 울퉁불퉁 걸리는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마사지 해볼게요. 다음 귓볼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눌러주세요. 목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쓸어내리면서 돌리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이번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흉쇄 유돌근을 마사지 해줄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왼쪽 귀부터 쇄골 라인까지 이어지는 흉쇄 유돌근을 살짝 꼬집듯이 내려가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이번엔 왼쪽으로 고개 돌리고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로 살짝 꼬집듯이 하면서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귀 앞을 눌러준 다음 귀 뒤쪽까지 귀 라인을 따라서 마사지 해주세요. 다음 목 라인 따라 쇄골 중앙까지 마사지 해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귓볼 앞 홈부터 귀의 전체적인 라인을 따라서 귓볼 뒤 목, 쇄골 중앙까지 마사지 해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얼굴 소멸 셀프 마사지를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단순히 미용적으로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두통이 평소에 있으셨던 분들은 두통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얼굴 전체 근육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한 마사지가 얼굴을 흐르는 림프관과 절을 따라서 한 마사지이기 때문인데요. 이 림프관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또 면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흐르는 림프관들이 노폐물들을 한 번에 이렇게 배출을 시키러 가서 모이는 곳이 쇄골 중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고 계속 여기 끝에 모였었죠. 혈관 같은 경우는 심장의 펌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순환이 되는데 림프 같은 경우는 림프관 주변 근육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순환이 되고 배출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근육들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둔화가 되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두통도 생기고 얼굴도 붓고 순환이 원인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얼굴 비대칭까지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얼굴 셀프 마사지 플러스 지난주 알려드린 레전드 승모근 스트레칭 그리고 레전드 골반 교정 스트레칭 이렇게 3종 세트를 같이 꾸준히 해주시면 얼굴 비대칭도 개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얼굴 비대칭은 내 몸 전반적인 축이 약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얼굴까지도 제대로 대칭되게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얼굴 만들어주고 얼굴에 노폐물도 잘 배출시켜주고 얼굴 혈색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오늘 셀프 마사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하는 하루 만들어봐요. 그럼 안녕.